안녕하세요. 도리TV입니다. 어제까지 비가 오고 날씨가 좋아서 이 충북 진천 제가 해마다 다니는 능이버섯 구광터를 한번 저 정찰 산행을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. 이쪽이 이제 중부권인데 여기도 아마 이제 그 능이가 좀 나왔으면 좀 작게라도 올라오지 않았을까 궁금해서 지금 점심 장사 마치고서 좀 일찍 나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저희 고향 그쪽으로 가고 있고요. 얼마나 있을지 기대도 되고 하는데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산에 도착했고요. 산 입구에 이렇게 보니까 솔버섯이 이렇게 무대기로 나 있네요. 이 솔버섯은 이제 황소 비단 그물버섯이라고 해서 지금은 이렇게 노란데 데치면 보라색으로 변해요. 이렇게 한 군데 물이 지어서 아주 촉촉하게 이렇게 있네요. 이거 데쳐서 기름장 찍어 먹으면 술안주로도 참 괜찮은 버섯이에요. 자, 가다 보니까 이렇게 벌써 긁크버섯이 이렇게 올라왔네요. 긁크버섯. 깨금버섯이라고도 하는 건데, 자, 보면, 이렇게 다발로 다 났네요. 이게 식감도 좋고, 아주 맛이 좋은데, 이게 조금 더 있어야 나오는 거거든요. 이쪽도. 보면, 이렇게 났어요. 저 밑에도 그렇고, 저 나무 밑에도 이렇게 보이는데, 좀 이런 감이 있는데 참 벗어났네요. 글쿠가. 첫 번째 포인트는 능이를 못 봤어요. 저기 정확한 위치를 사실 거기는 오래간만에 가봐 잘 모르겠고, 요 두 번째 포인트로 이제 요 산 정상을 찍고 두 번째 포인트 그 능선 자락을 찾아가고 있는데요. 거기 그쪽으로 가느냐고, 글쿠버섯하고 다른 버섯들은 오늘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, 오늘은 그 능이버섯 정찰 산행이기 때문에 몇 개만 따고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정확한 위치 도착해서 올라왔나, 올라왔으면 얼마나인가 그 영상을 찍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. 자, 능이 포인트를 도착했고요. 여기 이렇게 보시면 100원짜리, 500원짜리 동전만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. 아직까지는 좀 빨라요, 이쪽이. 여기 573m 정도 되는 고지인데요. 작년에는 저 밑쪽으로 많이 붙었는데, 올해는 이 바위 밑으로 해서 저 속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. 여기 포인트는 제가 어려서 중학교 3학년인가 그쯤에 어머니랑 도토리를 주스러 왔다 그때 처음 어머니한테 알게 된 그 능이버섯 밭이니까 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. 여기도 저만 아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. 그래서 운 좋으면 저기 먼저 따가는 사람이 임자고 그런 자리이긴 하지만, 그래도 진천, 충북, 진천 특히 이쪽에 능이가 얼마나인가 언제쯤이 피크인가 판단하기 위해서 잘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, 제가 봤을 때 저 정도 이제 올라오면 앞으로 일주일 이상은 있어야 돼요. 일주일 이상. 그러면 아주 먹기 좋은 크기의 능이를 만날 것 같은데요. 이 주변에 또 유생이 얼마나 있나 한번 찾아보고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. 자, 이쪽 밑으로도 유생이 이렇게 보이네요. 아직 작아요. 자, 이제 산에서 내려와 갖고요. 배가 하도 고파 갖고 가게에서 싸온 거 고추랑 오이 겉절이랑 배추 겉절이 이거 좀 펴놓고 이제 점심을 좀 먹으려고 해요. 아,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. 오늘 이렇게 정찰 산행을 해보니까 진짜 일주일은 더 있어야 능이가 제법 클 것 같고요. 다른 잡버섯들은 꽤 올라오네요. 그래서 조금만 발품을 팔면 드실 수 있는 버섯은 충분히 채취를 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
아까 여기 보니까 그 임산물 채취하면 안 된다고 그런 현수막이 있더라고요. 그런 데는 되도록이면 이제 피해서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. 왜냐하면 사유지나 뭐 이렇게 제재하는 곳에서 채취하다 걸리면 좀 안 좋거든요. 그러니까 요령껏 사냥을 하면서 드실 만큼 채취를 하셨으면 합니다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은 한 300고지 정도 되는 제 포인트 상황이 어떤가 그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능이 정찰 산행 갔다가 솔버섯이 보이길래 조금씩 땄어요. 그래서 이렇게 뭐 참사리하고 뭐 이제 밀버섯 같은 거 밀버섯도 이렇게 송이처럼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조금 먹을 만큼 따왔어요.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요 솔버섯 데쳐갖고 막걸리 한잔 하려고 하거든요. 지금은 색깔이 노란데 데치면 보라색으로 변해요. 그리고 요 기름장 찍어서 드시면 아주 맛이 좋은 버섯이거든요. 이 솔버섯 이제 학명은 황소 비단 그물버섯인데 맛이 아주 좋아요. 쫄깃쫄깃하고.